자, 494쪽 22장입니다. 제왈 제일변이면 지야 노하고 노일변이면 지야 돈이란 공자 지시에 제숙이 극궁리하고 희화사님 내패정지 여습이요 노즉충예 교하고 숭신의하님 유유선왕지 유풍언니로됨 단인망정식하야 금복패추이란 도즉선왕지 도야니 언이국지 청속임 요미야코로 기편이 지도의 유난이람 정자왈 부자 지시에 제강노약하니 수풀 이위 제승도야리요마는 연이나 노유존 주공지 법제하고 제유환공지 폐하야 위종간 상공지 치하니 대공지 유법이 변역지느이라 도로 일편이면 내 능치 놓고 노즉 수거 폐추이니 일편즉 지여 선왕지 도야람 우는 위 이국지속을 유부자라야 미능 변지 부득신함 연이나 인기언 인기언이 고지즈 기시위 완급지설을 영약하견의람 하는 말이지요. 공자 당시에 그 노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노나라는 작은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제 나라는 벌써 성인의 그 제도라든지 그런 정신이 많이 사갔고, 노나라는 그게 그래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노나라 국민들, 정치인들한테 각성하자고 말씀한 것 같아. 제1변이면 지연우하고, 제 나라가 한번 크게 변화를 가져오면 지연우, 노나라 정도에 이르르고, 노1변이면 지여돈이라. 노나라가 크게 한번 변화를 가져오면 도, 옛날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느니라. 공자 지시에, 공자께서 살아계실 적에 채속이 급공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풍속이 이렇지요. 제 나라 풍속이 공과 이익을 급하게 찾고, 그거를 앞세워서 하고, 희 과사하니, 과는 이게 허풍 떠는 거고, 산은 거짓이에요, 거짓. 이게 다 뭐지요? 이게 다 통계야, 통계. 지금도 통계로 다 속이잖아. 몇만 불시대, 뭐, 이렇게 허풍을 떨고, 그거잖아. 그게 과사거든.
그 과사함을 좋아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바뀔 것 같아. 내 폐정지 여습이요. 그것은 곧 패도정치의 남은 풍속이요. 패도정치가 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척하는 거야. 척. 맹자에 보면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를 막 대거로 대칭으로 막 구분을 해놨거든. 근데 왕도정치는 참으로 하는 거고 패도정치는 하는 채 하는 거야. 왕도정치는 참으로 인을 시행하는 거고 패도정치는 가인, 인을 빌려다 하는 척 하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과 이익을 앞세우고 급하게 챙기거나 아니면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고 하는 것들은 다 패도정치의 풍속에서 나온 거예요. 노즉, 근데 노나라는 중예교, 예의와 교육을 중요시 여겨. 그리고 신의를 숭상해. 그러니 유유선왕지 유풍언이로되 오히려 선왕의 남겨주신 그 풍속이 거기에 남아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깨우친 지도자가 없고, 그게 인망이에요. 사람이 망해서 없어지고. 그런 거 정치를 펼치는 일이 그쳤어. 정치가 그쳤어. 그래서, 불능 무패추이라. 폐지되고 떨어짐이 없을 수가 없을 뿐이야. 그죠? 본체는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옛날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집이 찌그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거야. 근데 그 제나라는 그런 옛날 집이 아니라 지붕 개량을 하고 새로 집을 졌는데 그 집이 날라리 집인 거고 그런 셈인 거예요. 도즉 선왕지도라.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선왕의 도를 말한다. 선왕은 누구지요? 선대 왕도 정치를 펼쳤던 그런 훌륭한 임금. 언 이국지정이 이국지 정속이 유미약고로 두 나라의 정치와 풍속이 아름다움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가 있어. 미학이 있어. 한 나라는 아름다움이 있고, 한 나라는 악함이 남아있어. 고로, 기변이 지도유다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서 지도. 여기 지자는 가지자네, 그죠? 도의 가기가 유난이라. 어려움과 쉬움이 있다. 제 나라는 두 단계를 건너가야 도의 경지에 가는 거고, 노 나라는 한번 일변을 하면 도로 간단 말이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실은 미워 미워 하면서도 일본이 한 거를 한번 꼭 우리가 짚고 가지요.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미워 미워 하면서도 모든 교육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일본 하던 걸 갖고 오거든. 그리고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한발 가거든. 여기처럼 두 단계를 우리는 가야 거기를 가는 거거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인망 정식이에요. 훌륭한 사람 다 없어지고 총리 뽑으려면 40일 만에, 50일 만에, 며칠 만에 다 날라가고 그런 데다가 황희정수는 대하면은 이건 뭐 불과 동년이어요. 같은 연도에도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황희정수는 18년이나 정승을 했으니 며칠하고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같은 연도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정자왈 부자지시에 정자 말씀에 공자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최강노약이요. 제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노나라는 약소국이었어. 그런데 숙불이위 제승노약이요. 그러니 그 당시 누군들 제 나라가 노나라를 능가한다라고 여기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나라가 낫다고 말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유 유존 주공지 법제하고 그러나 노나라의 시조가 주공이거든요. 주공의 법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그런가 하면
제 나라의 시조는 강태공이잖아요. 근데 제 나라는 뭘 했냐면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 패권을 차지했거든. 환공이. 그러니까 제유 환공지 폐하야. 그런데 제 나라는 제 환공의 패도 정치로 말미암아서 위 종간이 상 공지치하니 그래서 간다람을 추종하면서 공을 숭상하는 정치가 되었으니 패도정치라는 게 앞가리기 위해서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쇼맨십이 강한 나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조가 태공인데 태공지 율법이 변혁친이라 태공께서 남겨주신 법칙이 변혁 변화되고 바뀐 것이 벌써 다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고로 일변이면 내 능친우요. 그러니 제 나라에서 크게 한번 변화를 가져오면 곧그노 나라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고 노 나라에는 어떠냐면 수거 패추이니 그 닦을 숫자지요. 들 거자니까 폐지된 거 땅에 떨어진 거를 수정하고 들어서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 일변즉 지어 선왕지도야라. 한번 변화를 하게 되면 선왕의 도에 이르를 거다 해야지. 우는 위 이국지속을 유부자라야 미능변지 푸득신하. 이게 주자가 가만히 보니까 두 나라의 풍속을 오직 부자라야 오직 공자님 같은 그런 성인이시라야만 위능변지 능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응? 위, 능, 변지, 변화를 시켜서 바뀔 수가 있는데, 부득시여. 그거를 시행해보지 못해. 시험해보지 못해. 공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인, 기, 언, 기, 언이 고리즉. 그러나, 공자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펴보게 되면, 기, 시, 위, 완급지서를 역하견해라. 그 시행하는 완과 급의 순서를 대략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어느 나라 무엇을 급하게 고쳐야 되고 천천히 고쳐야 될지 그런 순서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 놈들은 정말 참 버르장머리가 아니고